6세트는 여자 단식 경기인데요. 백민규 선수와 김세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지난 1라운드 대결에서는 강지은 최혜미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번 2라운드는 또 다른 선수들끼리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백민규 선수의 초공격이 네, 이번에는 짧았죠? 안 들어가네요. 2세트에서 백민규 초구가 아주 좋았는데요. 그때는 득점이 됐었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나옵니다. 김세현 선수 이번 세트에서 마무리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을 텐데 두 팀의 공통점은 여자 선수가 두 명 있는데 여자 선수 두 명이 성적이 좋아요. 네. 이거 불안해. 세현 선수의 득점 불안했어요. 성공. 네. 자. 짧게만 노린 공인데 완투가 너무 깔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좀 길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걸립니다. 네. 김세현 선수의 단식 성적은 4경기에서 2승 2패입니다. 에버리지가 1.192, 하이런 6점. 옆돌리기. 노란 공이 지금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네. 옆돌리기는 실패.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다 씩씩하라면 둘째가 나갈 선 정도로 아주 씩씩한 여자 선수들인데 아주 큰 짐을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들 모두 짧은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당구치기에는 아주 최적의 그런 헤어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참 키스가 안 나왔어요. 저 어려운 공을 네, 너무나도 쉽게 잘 치네요. 키스의 위험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빨간 공이 잘 지나갔죠. 네. 더블 쿠션 짜릿하게 성공하면서 득점. 뒤돌리기. 생각보다 좀 많이 끌어줘야 돼요. 약간 억각입니다. 뒤돌리기 좋습니다. 샷. 네. 깨끗합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냐 앞돌리기냐인데 하얀 공간이 좀 기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두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앞돌리기로 갔어요. 퍼쿠션인데 뒤쪽 공간이 넓습니다. 네. 빗나가는 백민규 2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에 대한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돌리기를 했는데 두꺼운 두께까지는 좋습니다만 좀 밀림이 많이 발생하면서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껴치기 퍼쿠션이냐 옆돌리기 쓰리쿠션이냐죠. 옆돌리기로 갔어요. 좋아요. 득점 성공. 최혜미 선수가 뭐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 서 있군요. 네. 자, 그토록 열망하던 1승이 지금 코앞이거든요. 네. 차근차근 풀어주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보통 이제 앉았다가 뭐 득점이 되면 뭐 응원하고 그러는데요. 뭐 최혜미 선수는 내내 서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키스가 나왔네요. 그래도 이게 웬일인가요?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럭키샷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서
키스가 살짝 났는데 자 쓰리 쿠션으로 가지 말고 퍼 쿠션으로 맞아라 하는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다 두 뱅크 걸리질 못합니다. 1득점 못하면서 3대 2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공을 저렇게 너무 빨리 쳐요. 너무 내공의 속도가 빠르다 보면 정확도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해서 걸리면 걸리더라도 내공의 방향이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맞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재수예요. 저걸 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려면 네. 충분히 속도를 좀 늦춰서 예. 이렇게 칠 필요가 있어요. 좀 천천히 치라고 이렇게 손을 주물러주는군요. 좀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네. 원뱅크 넣어치기 많이 벗어났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들어갔네요. 어려운 순간이죠.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6세트에 나와 있는 백민주 선수와 김세현 선수입니다. 얇게 맞으면서 들어가지 않는 뱅크샷. 끌어줍니다. 옆 돌리기 안 맞고 지나가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옆 돌리기였습니다. 키스도 아슬아슬했고요. 네. 위험했군요. 겹치기 좋아요. 네. 성공하는 백민주. 자, 백민주 선수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겹치기 더블 쿠션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프로 무대에 적응을 완벽하게 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아, 자세가 불편해서 지금 네. 워낙 또 신장도 좋고 아주 듬직한 그런 백민주 선수인데요.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네. 제가 지금 빗나가네요. 백민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좀 친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치마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서 네네. 언제 한번 입고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때 이후로는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집에 치마가 없대요. 네. 아이고. 네. 예, 없군요. 백민주 선수는 성격은 참 조용하죠. 시원시원하죠. 시원한가요? 네. 네. 조용한 건 아니죠. 네. 뱅크샷 잘 들어간대요. 네, 좋습니다. 성공. 김세현 선수의 뱅크샷이 들어가면서 5점으로 앞서갑니다. 11개째. 아, 휴원수의 오늘 뱅크샷이 11개나 터지는군요. 잘 쳤습니다, 김세현. 다시 한 번이에요. 아, 이번에도 조금 길어서 밀렸는데. 뱅크샷 안 네. 들어가네요. 자, 하나 성공, 하나 실패. 아까웠네요. 조금 길게 들어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선수들이 느끼는 어떤 압박감은 대단하겠습니다. 뒤돌리기 부드럽게 놔줬고요. 키스를 피하지 못하죠. 네. 이제 앞공에 저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키스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전체적인 걸 좀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실수가 나옵니다. 백민주 선수는 자, 아직 3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 뒤돌리기를 시도했었는데 장쿠션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반환점을 돌았어요. 김세현 네. 선수 9점 가운데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민주 선수 성공하지 못했고 자, 원뱅크도 어치기인데요. 분리각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들어갔어요. 부드럽게 좋습니다. 아, 이 뱅크샷이 무게감이 느껴지는군요.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도 좀 힘들었던 그런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잘 처리했어요. 네. 마지막 주자가 김봉철, 박인수 선수의 7세트인데 아, 과연 김세현 선수가 이것을 허락할까요?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네, 좋죠. 마지막 공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 김봉철 선수 벌써 아, 옷 입었네요. 매치 포인트 스킬레전드. 자,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들어가면 휴원스의 승리, 5연패 탈출입니다. 차분하게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다음 공 준비하고 있는 김세현. 앞돌리기. 오, 키스가 나면서 들어갔습니다. 럭키샷으로 네. 마무리하는 김세현. 자, 연패 탈출은 그렇습니다. 행운과 함께 휴원스의 승리. 아, 5연패 지긋지긋한 연패에서 네, 벗어났습니다. 자, 김세현 선수 무릎 무릎이 아, 나왔어요. 마음 고생이 아마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끝까지 멋진 매너 경기력으로 함께해준 크라운헤드들과 최혜미 선수가 다독거려 주면서 예.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네,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잘 마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아,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세현 선수가 일반 또 선수도 아니고 팀 리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패에 빠져있던 팀 아,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울음이 터지면서 김세현 선수가 잠시 고맙습니다. 예. 아, 좀 마음이 흔들렸었는데 네. 어쨌든 2라운드 마무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공이 이게 안 들어가는 공이었습니다만 키스가 네. 나면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에서도 어머 그 같은 팀의 최혜미 선수가 이제 손을 주물러 주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이제 긴장이 좀 심하다 보면 손에 나도 모르게 이제 손에 좀 쥐가 나고 이런 느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세현 선수가 아,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걸로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 크라운헤드도 뭐 상대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